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의하면 진원의 깊이는 31km, 최대 진도는 3을 관측했습니다. 지진은 남북방향의 역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이 지진에 의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한편 최근에 울릉도 지하에는 세계 최대의 마그마 방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울릉도는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이번 지진과 울릉도의 화산 활동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매우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소 지진을 비롯해 한 달에 300개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의 규모가 3에서 4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규모 4 이상 지진은 18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동해 지진은 지난 4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규모 2.0 이상만 13회 발생을 했고 5월 15일에는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진, 바로 군발 지진입니다. 동해의 군발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30km 전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지진이 매우 깊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진원 깊이가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7년 전에 지구 물리학 연구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울릉도에 관련된 논문 한 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울릉도 지하 50km에 폭 300km, 깊이 100km의 거대한 마그마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릉도는 지름이 1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폭이 300km라는 얘기는 울릉도의 30배 넓이의 마그마 방이 지하에 잠자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이를 불의 호수, 마그마의 호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거대한 마그마 방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아이슬란드나 하와이의 화산은 마그마 방의 깊이가 매우 얕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km나 깊은 지하에 이러한 거대한 마그마 방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 저자 안드레아 피츠너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지구과학과 교수입니다. 취리히 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피츠너는 지진파를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밝히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들은 지진 단층 촬영을 통해 울릉도 지하의 거대한 마그마 방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A, B, C 세 개의 축이 단면을 따라 지진파를 분석했습니다. A-A-는 동서, C-C-는 남북, 그리고 B-B-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비스듬히 잘라서 분석했습니다. 지진파 분석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분석 결과입니다. 붉은색 부분은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는 영역입니다. 지진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지하에 유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그마입니다. 어디에서나 지진파 속도가 느려지는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울릉도 지하입니다. 이 하늘색 부분은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는 영역입니다. 이곳은 딱딱한 태평양판이 섭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울릉도 지하에서 지진파가 느려지는 영역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폭이 300km이고 두께는 100km에 달합니다. 그들은 이를 울릉 아노말리, 즉 울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마 방은 거대하지만 100% 용융된 것은 아닙니다. 마그마 방은 부분 용융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그마와 암석이 혼합된 죽과 같은 상태입니다. 마그마는 지구 내 균열을 따라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에 떠 있는 화산 섬입니다. 해수면 위에 노출된 높이는 성인봉이 984m이지만 바다 밑에 숨겨진 화산체를 감안하면 300km가 넘는 대형 화산체입니다. 9500년 전에 대화산 분화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칸사이 넓은 지역에서 당시 날아간 울릉도 화산재가 발견됩니다. 그 화산재를 울릉 오키 화산재라고 합니다. 오키는 울릉도 화산재의 분포 주축에 있는 일본 오키노시마에서 따왔습니다. 당시 화산 폭발 지수 VEI는 5, 폼페이를 매몰시킨 베수비오 화산 분화의 규모와 같습니다. 울릉도는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럴까? 화산학적으로는 1만 년 이내에 활동했다면 활화산입니다. 날의 분지가 직경 2.5km의 칼데라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칼데라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날의 분지 안에는 약간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알봉이라고 합니다. 알봉이 실은 칼데라 내에 새로 형성된 작은 화산, 중앙화구구입니다. 화산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화산 활동이 종식될 때 만들어집니다. 검은색 계통의 스코리아를 분출하고 조그만 언덕을 만듭니다. 지난 5월 5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6.5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5는 이번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정확히 1000배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5일 규모 6.5 지진 발생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의 진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토반도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노토반도 지하의 유체가 그 원인일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유체라고 하면 지하수 아니면 마그마입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지하수와 마그마로 의견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화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하수설이 우세한 듯 합니다. 노토반도 지하 단층면에 지하수가 들어가서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지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해의 군발 지진도 지하 단층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지진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피츠네에게 현재 울릉도는 위험한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안드레아스 피츠너는 이렇게 답합니다. 동해의 작은 섬 울릉도는 안전합니다. 지금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인간의 시간 척도는 유구한 지구 역사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척도에 의하면 지금은 위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